학생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돼. 강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야. 100회를 여는 거, 그리고 호갱영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백궁으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도 손 떼는 걸 아까 이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섯 손가락을 잡으면 안 돼. 하나만. 하나만 테스트 하는 거야. 알겠죠? 네. 한 손가락만 테스트 하면은 이게 하나인데도 호갱영 안 떨어져. 응. 그걸 하는 거. 남한테 이제 자꾸 해서 내 강의를 홍보하지 말고 오링 테스트를 계속 홍보를 하면서 내 사진을 홍보하면서 에너지를 해야 돼. 이게 왜 내가 이걸 주장하냐면은 이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러나 내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링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래서 앞으로 내 이름을 부르게끔 해야 됩니다. 오르가니즘은 뭐죠? 네? 생물.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한 식물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염색체에다가 씨에다가 배추 씨에다가 빛을 쬐게 감마 엑스레이를 지하면은 다른 배추가 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엑스레이 또 빛이 여러 가지 빛을 빛에 따라서 그 씨앗이 유전자가 변이가 돼버려. 감자에다가 감마레이를 쉬게 줘버리면은 감자가 이만한 감자로 유전자 DNA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바뀌어. 그러니까 종자를 바꿀 때는 언제나 빛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햇볕을 쉬게 쬐면 볕씨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을 엑스레이를 쬐어버리면은 토마토에다가 토마토가 이만해져. 유전자가 조작이 돼.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빛을 받을 때 그 유전자가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도 안 걸려. 응? 벌레도 강하고. 그러니까 어느 빛을 어디다 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들의 유전자가 조작이 돼. 그걸 GMO라고 그래. GMO. 알겠죠? 네. 가을 이야기 하다가 GMO까지 가버리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면 빛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탁 쳐다보면 빛이 나가요. 그럼 여러분의 유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강력해져 버려?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빛이지만 내한테 나가는 거는 이런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빛이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는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불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불가야.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야. 그 다음에 형이상학이야. 에? 형이상학. 형이상학적인 에너지가 나가버려. 그러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실제는 있는 거야. 실제 오링 테스트 하면 되는데 내한테 오링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가티브. 네가티브. 즉 단풍을 갖다가 낙엽으로 보는 사람이야. 허갱영에게 뭔가 잡을 게 없냐. 허갱영을 잡으려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동원돼도 허갱영은 살아있어요. 허갱영의 인기는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봐도 허갱영은 씨앗에다 에너지를 쏘는 가을에 이런 가을이 아니고 사람한테다가 빛을 투과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염색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할 때 GMO를 만들 때 이 GMO를 만들 때 뭘 한다고요? 빛을. 주로 엑스레이, 감마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파장을 가지고 씨앗을 딱 갖다 놓고 빛을 탁 투과해버리면 그 씨앗이 DNA가 싹 수정돼버려요.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 이 배추가 벌레를 잘 안 먹게 해줬다 그러면 그 벌레의 강한 엑스레이를 주사해버려.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100회를 여는 것은 우주 에너지가 언제나 이렇게 GMO처럼 여러분의 염색체를 투과해버려. 내 눈이 투과하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몸이 확 바뀌어버려. 봐서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옆 사람들끼리 뭐 여자도 여자 걸 해보고 다 해볼 건데 실제 허경영이 눈에서 이 GMO를 만드는 에너지가 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 사진에서 이 사진, 이게 내 사진이야. 이런 사진에서 GMO가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근데 지금도 그 논쟁을 하고 있으면 기가 막혀. 나는 이런 상식이나 지식은 이거는 대장경이나 성경이 됐든 뭐든 그런 것은 인간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형이화학적인 거야. 아무리 성경이 훌륭하고 대장경이 훌륭해도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쓰였어 안 쓰였어? 쓰였습니다. 아, 옛날에는 1500년에는 로마 교황면은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사형이야. 로마 교황 한 사람의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럼 무조건 성당에 가서 무조건 가서 예스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이것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꾸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종교 개혁을 하고 막 왜 로마 교황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왜 로마가 로마 어? 그 교황만 있는 성경 글자도 일반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글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라틴어를 뭘로 바꿨어요? 독일어로 바꿨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해놓고 아무도 그걸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독일어로 바꿔가지고 개혁,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되면서 그걸 성경을 다른 사람도 읽게 된 거죠. 그죠? 네. 이와 같이 대장경이나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 옛날에. 그래 놓고 그 내용을 바꿀 때도 로마 교황이 소집을 해서 전체 회의를 로마 교황이 소집해야 돼. 그래 갖고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하면 응하는 거지.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이 회의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황이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절대권.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허경영은 그런 종교, 그런 형이 화학적인 것을 형이 사각적인 인물이 나타나니까 공격받겠어 안 받겠어? 아니 지가 뭔데 사람에게 강력한 GMO를 만들 수 있는, 이거는 인간 물질에 대한 GMO지만 나는 사람에 대한 GMO 만드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병이 걸린 사람 고치게 하고 GMO를 발산해버려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 이해가죠? 네. 지금도 이걸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야. 아, 내가 무슨 장난합니까? 내가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나와서 떼는데도 전부 허경영이가 가짜를 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 전부 다 옆 사람 쳐다봐요. 한 사람씩 정해. 한 사람씩 정해. 이제 허경영이가 하니까, 가짜를 하니까, 양고모님하고 그 두 분도 잡아요, 우리. 자, 손을 이렇게 잡아. 오른손으로 해봐요, 이렇게.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수명이 9년이 짧아요. 응?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 오른손으로 다 이렇게 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떼봐. 이제 서로 교대로. 자, 허경영 하라고 그래요. 시작. 오링 테스트가 우리 많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테스트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원래 일본에 70년대 그 오무라 요시아키라고 하는 그 의사분이십니다. 그분이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조지 구타시 강의하시는 거를 세미나를 이제 좀 들으셨었어요. 일본 그 이 오무라 선생님은 뭘 대면은 약해지면 안 맞는다. 또 뭐 강해지면 맞는다. 굉장히 단순화시키셔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이런 대체의학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AK 학문이 굉장히 번성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제 AK가 도입이 되고 1000명 정도 이상이 연구하시고 진료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신속히 수도 마세요. 자, 지금 그 다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허경영 말고 뭐 부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여러분 마음대로 이야기해가지고 떼보세요. 시작.
잡는 것이 틀렸다 이 말이야. 자, 잡는 거 이렇게 잡아. 손바닥 끝이, 손가락 끝이 둘 다 만나야 돼. 잡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손바닥이 닿아야지 손톱이 닿으면 안 된다. 손톱이 닿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손가락이 동그라미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좁히다게 돼. 이게 오링 테스트 자세예요. 좁히대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링이고, 이걸 하는 게 진짜 오링입니다. 힘을 꽉 주세요. 자. 자, 보세요. 오링 테스트 하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 저 젊은이 이리 오세요. 자. 떼보세요. 이걸 뗄 때 한 손가락을 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스톱, 스톱. 왜 그래? 자, 전부 스톱 하세요. 자, 허갱령이가 허갱령이를 부를 때 이 허갱령이의 이름에서 빛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힘이 세지죠? 내가 눈빛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상대방 백해, 자기 백해를 열 수 있어 없어? 허갱령 하면 열려 안 열려요? 사진 보여주면 열려 안 열려요? 백해가 열려. 그러면 이걸 연습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찰나 인플루엔자. 찰나 인플루엔자가 내가 인플루엔자가 지금 옵니다. 그러고 옵니까? 에? 이 찰나 인플루엔자는 앞으로 오는데 심판 때문에 오는 거야. 심판 때문에. 알겠죠? 네. 이 심판 때문에 오는데 이 심판을 허갱령이가 와 있는데 이 심판을 위해서 이 인플루엔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찰나 인플루엔자가 탁 오면은 탁 걸리면 그 자리에서 탁 죽어요. 그래서 허갱령 한 사람만 그대로 안 걸려. 이 사람이 찰나 인플루엔자 탁 걸리면 옆에서 허갱령 딱 이러면 되는 거야. 그 이게 속달이 돼야 안 해야 돼. 한 번 허갱령 하면 하루 종일 가면은 다음에 찰나 인플루엔자 탁 왔을 때 허갱령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허갱령하고 다른 말 해버리면 스톱되고 다시 하게끔 해놓은 거야. 알겠죠? 네. 허갱이 했는데 여보 이러면 그냥 헛 거야. 다시 허갱이 해야 돼. 또 허갱이 해라고 한번 떼봐 떼봐 이러면 또 테레비 틀어놓고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데 허갱이 해봐야 테레비 소리가 여기 귀로 들어오면 그게 떨어져 안 떨어져? 엉망이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테레비 꺼고 아무 소리 안 나게 해놓고 허갱이 있는데 라디오 틀어놓고 허갱이 핸드폰 틀어놓고 허갱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실수한 거야. 알겠죠? 예! 이 씨를, 씨앗을 레이저 밑을 가할 때, 유전자를 바꿀 때, 식물학자들이 이 옆에다가 뭐 형광, 다른 불을 막 비치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딱 불을 다 꺼놓고 요 레이저만 딜이 쏘는 거야. 그러면 씨앗의 유전자가 싹 바뀌어버려.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레비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허갱령 해봐. 내가 한번 떼볼게. 너는 그 소리 허갱령하는 소리보다 테레비 소리가 더 커. 그러면 손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실험을 잘못 해놓고 허갱령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말 맞다나 신인이 아니고 내가 이런 속인이라면 한문으로 쓰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한글로 써줄게요. 속인 위에 뭐가 있어요? 범인이 있죠, 범인. 범인 위에 뭐 있어요? 소인. 요거는 속인입니다. 소인 다음에 대인. 대인 다음에 뭐요? 현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도인. 도인 위에? 성인 위에? 진인 위에? 그러면 신인이 있는데, 이 무당이 신인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무당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무당은 현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보다 좀 앞서서 본다는 거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좀 본다는 거지. 그 현명한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의지하면 안 되지만 그 무속 우리의 문화예요. 모든 종교가 무속에서 시작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무상 묻자 보세요. 하늘과 땅 아니에요. 두 사람 한 사람은 굳히고 한 사람은 점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것을 두 사람이 앉아서 하는 거야. 이게 무당 묻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가 최초의 모든 문화의 시발점이야. 이걸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토테니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 그리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 대장군 마을마다 있어 없어요? 이것이 있음으로서 마을에 드나드는 귀신들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런데 이런 우리 최초의 종교인데 허경영의 이 신인은 이런 마을에 있는 장성배기하고 같아 안 같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는 성인의 경지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요? 그 신인은 여기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상상을 못해요. 종교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남자들이 많이 안 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알겠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많이 몰입되는 거지. 종교는 하수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초월해버리면 선악도 초월해버리고 선악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선악도 선악도 금강경 4국에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약이 새끼나거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거나 소리로서 사물을 보거나 이거는 뭐라고요? 신행사도니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봤다. 자, 눈으로 테레비를 보니까 허경영이가 여기 있네. 그럼 이게 진짜 허경영인가 아닙니까? 진짜 허경영이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진짜 허경영은 이 사람의 에너지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만나봐야 돼. 맞죠? 그런데 테레비 나온 거 한번 딱 보고 저놈 나쁜 놈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지극히 위험한 거야. 모든 사물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해버려. 맞아, 맞아요. 아니, 내 정보를 동사무소 직원이 더 잘 알아. 맞아, 맞아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성은 뭐고, 호적을 착 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허경영을 아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한심한 거야. 맞아, 맞아요. 그 내면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인은 무당은 그 안 보이는 세계를 좀 보겠다는 거지. 신의 힘을 빌려서. 알겠죠? 그러나 여기는 신인의 경지는 어느 정도냐면은 무속인이 갈 수 없는 경지야. 삼성에 이근희가 일주일 안에 쓰러져. 앞으로 이재용 시대가 올 거야. 마크를 빨간 걸로 바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무당이? 없습니다. 응? 사주팔자 갖다 넣고 사람 가야 돼. 그래야 그래요. 가면은 뭐 3년 후에 감옥 가는 거 이야기할까? 일주일 있다 죽는 거 몰라요. 쓰러지는 거. 또
삼성이 반도체가 폭발해가지고 한 200조 적자 보는 거 안 나와. 3년 전에 내가 마크 빨간 걸로 바꿔라. 요렇게 그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그거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속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 현인이 이야기할 수 있나? 철인이 할 수 있나? 도인이 할 수 있나요? 성인이 할 수 있나? 신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인만이 박근혜는 요렇게 요렇게 될 거야. 삼성은 요렇게 될 거야. 쌍용은 요렇게 될 거야. 손 한번 대봐. 시작. 옆에 사람한테. 자연적으로 항상 인류의 남녀 비율을 맞춰놨다는 거. 내가 오늘 아까 유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남자나 Y염색체나 X염색체가 똑같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 대신 전생과 관계가 있어요. 전생에 여자한테 잘해준 사람이면 여자가 딸이 나오고 남자한테 잘해준 사람이면 아들이 나오고. 자, 이리로 오세요. 어디서 오셨죠? 여수. 여수? 네. 아니, 멀리서 오셨네. 네. 유튜브는 얼마나 보셨어요? 계속 봐요. 얼마 동안? 아, 요즘은 매일 봐요. 그러니까 한 얼마, 몇 년 보셨, 1년 보셨? 몇 년 보는 게 아니고, 요즘 그 주변에, 우리 총재님 그 뭐 달력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막 그 주변에 그 아시는 분이 자주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제가 자주 가끔 이제 보는데. 아, 유튜브 보는 거 아니? 이분 말로? 김민수. 김민수가 하는데, 만약 이게 떨어지면 이분이 김민수가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걸 나하고 이분이 짰다는 거야. 짠 게 아니야. 다른 사람 한 사람 남자 하나 더 나와요. 이름 나와. 이름이 뭐죠? 신종구. 신종구 해봐. 이제 또 보여줘. 신종구 한번 떼봐. 신종구. 시작. 쇽 떼세요. 힘이 있어요. 한 번에 떼버려야니까. 아, 힘이 쭉 벌려. 기가 세시네.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 자. 신종국, 손가락 하나만. 신종국. 자,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손은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힘이 없는데, 여러분은 떼는 방법이 틀린 거야. 내가 또 눈 감고 떼볼게요, 새끼손으로. 뭐 어떻게 잡았다고 그랬어. 자, 손 들어가세요? 이름 대세요. 신종국. 그냥 이거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을 주는 척 하냐고. 힘이 없어요. 내가 떼니까.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짰나? 안 짰죠? 에? 다시 한번 떼봐. 자, 신종국. 떼보세요. 신종국. 아니, 그냥 한 번, 한 번으로, 아니, 그렇게 여러 번 하지 마시고, 한 번으로 쭉 떼 벌려보세요. 신종국. 그래, 아, 또 왜 놓습니까? 떼고 있으라, 이 말이. 우리가 보게, 카메라에 보이게. 아니,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떼잖아. 시작. 신종국. 신종국. 그러면 이렇게 떼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왜 안 뗍니까? 자, 전번에도 그런 분이 나오더니,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뗄까 말까, 뗄까 말까. 자꾸 이러면 안 돼. 그냥 한 번만 해. 자, 시작. 신종국. 그러면 쏙. 벌려버려. 알겠죠? 그냥 아무 힘 준 거야. 내가 새끼손으로 한번 떼볼게요. 손가락 하나만. 자, 힘 줘. 신종국. 이거 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 힘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떼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떼는 건지 알겠죠? 예. 여러분이 잘못 떼면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 근데 허경영 해봐. 허경영. 한번 떼보세요. 허경영. 어때요? 한번 떼니까 어때요? 말로 하세요. 어떻습니까? 안 떼지죠. 안 떼지죠? 이 허경이 했을 때는 한 10명? 다시 한번 떼보세요. 10명이 붙어도 까딱 안 하죠? 까딱 할 수가 없죠? 왜 까딱 안 할까? 에? 다른 사람 이름을 볼 때는 나는 새끼손으로 떼는데 여러분은 떼는 방법이 잘못된 거야. 아니, 강철 같잖아요, 허경영 부를 때. 네. 강철 같죠? 자, 본인이 다시 허경영. 해봐요. 허경영. 허경영. 이제 떼봐. 허경영. 허경영. 아니, 강철 같지 않아요? 허경영. 예를 들어서, 조만큼도 안 떨어져요. 완전 강철이야. 나이가 몇이죠? 73세입니다. 와, 힘 세. 근데, 그런데도 강철 같죠? 손이. 완전 강철이지? 예. 응?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근데, 어휴. 자, 예수님으로 바꿔. 아, 잠깐만.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 땀나시죠? 아, 땀나. 예수님으로 바꿔. 예수님. 예수님. 멋있다, 멋있다. 예. 손가락 하나만. 예수님 해봐요. 떨어지죠?
이렇게 버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서. 예, 예. 자, 예수님 해봐. 예수님도 힘을 그렇게 세게 주지 말아요. 그냥 땡기면 떨어져 버려. 자, 새끼 손으로 한번 해볼게. 허, 예수님.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제 떼봐. 막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떼봐요. 예수님. 떨어지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손을. 마이름 불렀어. 예? 마이름. 뭐? 마이름. 이름? 네, 마이름. 이름 대봐요. 김민수. 예? 김민수. 김민수? 응. 사실. 김민수. 응. 왜 애기 손가락? 그 새끼 손으로 못 대. 사실. 그러니까 일반 이름은 누구든지 다 떨어져 버려. 알겠죠? 네. 자, 이게 에너지인데 잡아. 다시 힘 줘봐요. 자, 이분이 허경영을 했을 때만 강철이야. 다시 부처님 해봐. 그러면 부처님 그냥 나이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스트 하는 거에 손 떼는 걸 자꾸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인터넷에 그게 안 떨어진다고 자꾸 올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본인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배웠는데도 여학생이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네, 네. 절대 뗄 때, 이렇게 뗄 때 한꺼번에 힘을 줘야 돼. 자. 아니, 그건 나는 그건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아, 여기는 믿어. 이제 네, 믿는데. 나는 여기는 믿는데.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믿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백회를 막아봐. 아, 백회. 백회. 자, 일로 쳐다. 일로 쳐다. 자, 힘 줘. 허경영. 자, 백회를 막았을 때 어떤가 봐요? 백회 막으면 힘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니, 백회 막고 허경영 해봐요. 힘 있나요? 한번 떼봐. 100개 막아줘요. 허경영. 힘 있나요? 예? 한번 떼봐. 자, 100개 막고 부처님 한번 해봐. 아, 100개는 이제 떼. 100개는 떼나 막으나 다른 사람은 똑같아. 자, 부처님. 떨어지죠? 100개 막아봐. 똑같아. 부처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신인을 빼고는 100개를 막으나 나나 똑같아. 근데 나는 100개를 막으면 인간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백회가 열린다는 증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죠? 아, 그러나 저는 피부가 좀 안 좋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이제 해드릴게. 자, 여기 서요. 여기 이제 여기. 자, 백회를 막아. 허경영 해봐요. 허경영. 그러면 힘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백회를 떼봐. 허경영 해봐. 떼봐. 허경영. 허경영. 아무리 해봐야 헛일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내가, 허경영. 허경영. 이거는 내 손가락이 부러지려고 그래. 힘이 세지죠. 네. 이것은 에너지가 100회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걸 손으로 막아버리면, 이 세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허경영? 허경영. 나이롱이야. 허경영. 그러니까 이 100회를, 이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가 내가 소통하는 곳이야. 그래서 짐승들은 하늘을 못 보게 돼 있어, 백해가. 옆을 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짐승들은 죽었을 때 영혼이 이렇게 우리 같이 0.4g이 안 돼. 0.25g이 안 돼. 그러니까 짐승들은 영혼이 힘이 아주 없어. 그래서 이게 파동이 좋아야 우주가,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70억이 다 닫혀버렸어. 이걸 내가 허경영이 열어주는 거야. 자, 이제 허경영을 하니까 100개 열리는 거 알겠죠? 네. 예? 네. 그걸 막아버리고 허경영 하면은, 네, 사진을 보거나 허경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앞으로 전염병이 돌 때는 여기에 이 100개는 모자로 써도 괜찮아. 모자로 써도 들어와요,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빨대가, 허경영 해봐요. 허경영. 그럼 여기 빨대가 여기서부터 120억 광년, 백궁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빛이야.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응? 그게 아까 이야기한 빛이야. 빛 에너지가 여기가 백궁이면은 백궁에서 70억 머리에 다 인간들의 머리에 다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백궁에서. 그래서 이걸 열어주는 거야. 그 이름은 내 사진과 허경영 이름이 비밀번호야. 맞죠?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왜 내 사진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냐? 나와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허경영과 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주장할까봐 사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신분증 가지고 왔습니까? 네. 네, 꺼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 가지 사진을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내 사진이야. 이 신분증을 이리 오세요. 쳐다보세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보세요. 자, 손에 힘 주세요. 아저씨가 와서 떼봐. 자, 시작할 때. 시작. 힘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거는 이사는 신분증이야. 어. 자, 내 거 한번 보세요. 자, 시간이 다 됐어. 이제 빨리 끝내자. 자, 시작. 떼보세요. 떨어집니까? 자, 시작. 떨어집니까? 까딱해, 안 해. 어. 한 번만 해, 한 번만. 네, 강철 같아요. 강철 같죠? 어. 자, 내가 한번 떼볼게. 자, 시작. 떨어집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이거는, 이 사진은 아무데나 복사를 해도 똑같이 에너지가 무한정 나와. 그리고 100개가 열렸다는 증거야. 여기로 지금 파이퍼 연결되버려. 연결되버리니까 쉐이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명이니까 100회를 여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돼. 강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야. 100회를 여는 거, 그리고 호갱영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백궁으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도 손 떼는 걸 아까 이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섯 손가락을 잡으면 안 돼. 하나만. 하나만 테스트 하는 거야. 알겠죠? 한 손가락만 테스트 하면은, 이 하나인데도 허갱용 안 떨어져. 응. 그걸 하는 거. 남한테 이제 자꾸 해서, 내 강의를 홍보하지 말고, 오링 테스트를 계속 홍보를 하면서, 내 사진을 홍보하면서 에너지를 해야 돼. 이게 왜 내가 이걸 주장하냐면은, 이론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러나 내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링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래서 앞으로 내 이름을 부르게끔 해야 됩니다.